이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거를 이제 ADHD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 증상은 이제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과활동적인 것과 주의가 자꾸 흩어지는 이 두 가지 증상을 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뇌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미세하게 손상이 됐거나 아직 좀 미성숙하거나 그럴 때 아이에게 생기는 행동인데 이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, 정리해, 줄 서, 순서 지켜 이런 거를 뇌에서 명령을 좀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좀 조절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영역이 전두엽이라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의산만한 아이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. 근데 보통 이런 이제 ADHD라는 진단은 이제 만 4세가 돼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 충동성과 부주의한 것들이 같이 나타나요. 그래서 막 들고 뛰면서도 주의 집중이 안 되는데 연령이 이제 좀 증가하면서부터는 이 과활동성은 좀 줄어듭니다. 그리고 부주의만 좀 남게 되는데 네. 그렇기 때문에 막 들고 뛰는 건 없는데요. 그러니까 부주의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학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인 것은 근데 아닌 것 한다든지 이렇게 밀려 답을 쓴다든지 이런 부주의한 것들로 자꾸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학습에도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보통은 어릴 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발달에 대한 문제서부터 이렇게 쭉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. 이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이런 행동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.